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핸드건 한 대로를 리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핸드건은 바로 이 마루이 그 콜트 1911입니다. 그 중에서도 70, 그러니까 시리즈 70 니켈 피니쉬. 그러니까 마루이 콜트 1911 베이스의 제품의 외장을 니켈 크롬 도금을 해서 번들번들하게 은장으로 빛이 나게 만든 제품입니다. 제품이고, 기존의 모든 제품은 마루이 콜트 1911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단지 이 갬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갬성을 느끼기 위한 은장 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이런 은장 콜트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저희 팀의 팀원분께서 구입을 하자마자 저에게 위탁하면서 리뷰를 부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위탁 리뷰는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위탁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콜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콜트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콜트 시리즈 제품은 바로 예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그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등 뒤에 두 자루의 권총을 쌍권총으로 차고 있던 금장 콜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제품이 에어소프트 제품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를 사서 똑같이 도색을 하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뭐 따로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여러분들께 마루이 콜트 1911 시리즈 70 니켈 피니쉬라는 제품입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국내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만 19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 제품도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준이라는 게 건땡땡땡 사이트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얼핏 듣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루이 특유의 박스. 박스,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박스 포장의 기술력은 전 세계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마루이가 제일 그 에어소프트건 포장 박스 만들고 이 내부 세팅하는 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일본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빈 강정이 일 수도 있겠지만, 뭐, 마루이는 마루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최소한 모든 에어소프트건의 표준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박스 뚜껑을 이렇게 열면은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마루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은 항상 있는 매뉴얼과, 매뉴얼, 이거 꽂을 때가 보통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구매를 했던 대부분의 마루이 제품들은 이 꽂을 때가 요 뚜껑에 꼽혀 있던지 이 안에 박혀 있었는데 요는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네요. 그래서 뭐 한글 설명서는 없습니다. 그대로 전부 일본어 설명서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A4 용지로 요거를 판매한 곳에서 뭐 설명이나 오일 관리, 가스 충전법 뭐 요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파는 몰에 대한 설명, 요거는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칠 하라는 얘기, 뭐 이런 일본어로 된 종이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콜트를 싫어하는 제가 봐도 참 이쁩니다. 이 은장 콜트 1911. 예, 일단 탄창, 기본적으로 탄창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 이 맨손으로 만지기에는 이 지문이 나올까봐 참, 그 만지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네요. 그리고 핸드건 본체, 그리고 이그 아마 대부분의 마루이 제품들이 이 조그만한 상자를 안에는 바로 아마 비비탄이랑 그 뭐야 탄창에 탄을 안 넣고 공탄 사격을 할수 있는 공탄 사격하는 핀 같은 거 요런 것들이 들어 있고 앞에 그 이너바렐을 꼽을 아 있네요. 딱 요런 거 요거 항상 들어 있죠. 요거는 요런 식으로 이너바렐에 꼽아서 요런 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고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모 형태로 되어 있고, 제가 얘기했듯이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비비탄. 이게 아마 색깔을 봐서는 마루이 퍼펙트 히트 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요 공탄 사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 클립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 있고, 요거는 아마 이거 분리를 하는 뭐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는 이 렌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매를 하면은 이거를 열어본 적이, 저는 마루이 제품 많이 샀지만 한 번도 열어봐서 대충 보고 다시 그냥 넣어두고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뒀고요. 일단 이 외형적으로 보시면은 이 천의 벨크로, 아주 고급스럽죠. 이 벨크로, 벨크로로 되어 있고, 탄창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 탄창은 뭔데 이게 와 있어? 예. 탄창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콜트 특유의 이 얍실한 탄창, 이 얍실한 탄창이 콜트만의 특유의 탄창의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얍실하기 때문에 그립이 좁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그립감은 훨씬 기존의 핸드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립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대망의 바로 본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거 좀 닦아야겠네요. 제가 찍기 전에 한번 싹 뺐다가 넣었더만 제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이거 예의가 아니죠. 이 은장, 니켈 크롬이 된 이 은장. 예, 자, 조금 더 깨끗해졌네. 자, 보이시나요? 번질번질한. 기본적으로 구성에 대해서는 콜트 1911 마루이의 기존의 거버먼트 콜트 1911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단지 외형을 니켈 크롬 도금을 했습니다. 도금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은장을 띄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마루이의 슬라이드는 강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이고 이 하부 제품은 메탈 재질입니다. 메탈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뭔가 진짜 풀메탈 제품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만져보면은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이 감, 질감과 요 슬라이드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눈으로 보는 거랑 만져보는 거랑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모든 풀 라이센스 각인들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요쪽 번에 이렇게 콜트 거버먼트 모델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음각으로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콜트 각인이 아주 이쁘게 파져 있어요. 이 각인 자체는 실제로 도색 니켈 크롬 도금을 한 뒤후에 음각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인 홈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모두 이렇게 흠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으로 일단 그립에 있는 요 나무처럼 생겨 있는 거는 나무는 아니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땀이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요런 그립 패드가 없으면은 이 단순하게 이렇게 은장으로 되어 있으면 손이 미끌미끌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립을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그립을 달더라도 이 콜트 시리즈가 탄창이 얇기 때문에 손에 감기는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그립이 얇아요. 그리고 요 그립은 실제로 고무로 된 패드로 구매를 해서 옵션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메탈로 된 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실제 나무로 만들어진 옵션 패드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맞게끔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콜트 1911 이 모델은 싱글 액션 방식이다 보니까 해머를 당긴 다음에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더블 액션 방식은 방아쇠를 당기면 해머가 뒤로 넘어가면서 격발이 되는 방식인데 요 콜트는 싱글 액션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립 뒤에 안전 세이프티 이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그립을 이렇게 잡지 않는 한은 요게 눌러져야지만 방아쇠가 격발이 됩니다. 지금 격발이 안 되죠.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격발이 되는 방식이에요. 모든 콜트 1911은 모두 이렇게 그립을 잡아야 하는 이 그립
안전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카파도 이 콜트 1911 제품의 베이스를 가지고 탄창을 많이 삽입하기 위해서 하이캐패시트 하이카파라고 이렇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동일하게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요 보통은 여기 보이는 요 안전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콜트보다는 우리가 하이카파를 많이 쓰시죠. 하이카파류나 이런 제품들은 이 안전 레버가 양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콜트 1911 시리즈 70의 이 모델은 거버먼트 모델은 이 한쪽에만 존재를 합니다. 바로 그 콜트 1911 거버먼트 모델을 베이스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안전 레버가 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루이의 신뢰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집탄성과 작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분해를 해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분해를 할 때는 요 슬라이더 스톱 레버가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는데 여기 슬라이더에 홈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뒤로 밀어서 요 슬라이더 스톱 레버를 반대쪽에서 눌러주면은 요 핀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핀이 빠지면은 슬라이드가 앞으로 나오는 방식이에요. 흔히 베레타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911도 이런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분리를 합니다. 일단 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부는 모두 메탈 재질이고요.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하부에서 보이시는 이런 구조는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뻥 다 뚫려 있어요. 탄창 넣는 부분, 이렇게 탄창이 넣는 부분, 이렇게 탄창이 올라오고요. 요 부분, 이 부분 내에는 모든 것들이 다 뚫려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아주 단순해요. 흔히 이렇게 보면은 이 올라오는 요 해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글록류의 그것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뭉치로 되어 있고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장이 없죠. 뭐 사용자에 따라 틀리겠죠.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부 슬라이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이카파, 그러니까 하이카파가 1912 베이스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를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요 슬라이더 레버를 이렇게 본체에 장착을 하고요. 하고 이 홈을 맞추고 다시 이 핀을 이렇게 꽂아 주시면은 조립이 됩니다. 일단 뭐 제가 이 총의 주인이면 한번 싹 뜯어서 보고 싶지만 저는 일단 위탁 리뷰를 받았기 때문에 뜯는 위험은 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창을 체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탄은 비어 있고요. 격실에도 총알은 없습니다. 그리고 탄창을 넣고 탄창을 빼고 일단 먼저 쏘고 탄창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탄창 자체가 들어가는 곳은 아주 얍실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솔직히 제가 만져본 핸드건 에어소프트 핸드건의 그립 중에서는 이 바로 콜트 1911 이 제품 콜트 1911, 1911, 뭐 1911 제품들 이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이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실총에서 이 콜트 1911은 미국 제식권총으로 선정이 되었던 제품이니만큼 신뢰성이나 작동성, 안전성은 뛰어난 권총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왜 1911일까요? 예, 바로 이 콜트사에서 이 1911 권총을 만들어서 미국에 제식화 되었던 시점이 1911년이라서 이 총의 이름은 1911이라고 합니다. 저도 나무 위키를 보고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총을 격발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탄입니다. 비비탄은 없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스톱을 잡고 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쏘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 아래쪽을 향해서 쏘는 거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가스는 지금 마루이 그 노말 가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했고 실제로 작동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파워 가스를 쓴다고 하면은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그런 작동성을 가지겠지만, 마루이 제품을 파워 가스, 그린 가스, 퍼프디노 그린 가스를 오래 사용을 하시면은 슬라이드가 깨지는 증상이나 해머가 깨지는 증상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글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저는 마루이 글록을 쓰더라도 파워 가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한 1년 정도 게임에 쓰니까 슬라이드 뒷부분이 깨져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이 핸드건 제품은 가능하면은 내가 안에 내부 튜닝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마루이 가스나 그냥 업 가스 또는 퍼포디너에서 나오는 마루이 재팬 버전 파워 가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프디노에서 나오는 재팬 버전 파워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업가스보다 살짝 높거든요. 실제로 우리 퍼프디노 그린 가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마루이가 사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콜트 시리즈를 저거 한정도 갖고 있지 않은 이유는 주로 게임에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를 게임에 썼기 때문에 이 버튼이 별로 마음에 탄창 릴리즈 버튼이 왜 마음에 안 드냐? 일단 홀스터나 이런데 넣고 있다가 이 부분이 눌러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탄창이 빠져서 탄창을 잃어버리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예, 이거는 조금 좋은 홀스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결은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제 옆에 차고 있다가 살에 눌린다든지 이럴 때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눌려도. 요거는 1911뿐만 아니고 베레타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로 그런 그 점이 있습니다. 제가 베레타 탄창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게 눌러져가지고 좀 싸구려 홀스터에다가 넣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는데 가끔씩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게임하실 때. 그때 보면 여기 눌러져서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콜트 시리즈를 게임에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싫어해서 게임에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은장 이런 것들은 이런 핸드건은 게임용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벽에 딱 걸어놓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탁 보면은 기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관상용으로 벽에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종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은장 콜트 같은 경우는 마루이뿐만 아니고 WE라든지 뭐 이런 KJ웍스라든지 이런 여러 대만 회사에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거버먼트 이 모델이 아니지만 이런 은장 콜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리얼리티 그러니까 좀 묵직묵직한 쇠의 손맛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만제 핸드건을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마루이 제품은 눈으로 딱 보면은 정말 이쁩니다. 그러나 만져보면은 손에서 오는 느낌이 진짜 플라스틱 질감과 상부와 하부의 질감이 너무 이질감이 느끼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는 이 제품을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팀에서 이 제품을 사신 그 형님께서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 형님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제가 추천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팀의 전 팀장이시자 현 총무님이신 저희 팀원 분께서 위탁 리뷰를 맡겨주신 이 콜트 거버먼트 시리즈 70 이름도 길어. 니켈 크롬 도색한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깨끗하게 덮어서 돌려드려야겠죠? 마음은 감아서 제가 쓰고 싶습니다. 예. 이쁘네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제품을 사서 벽에 관상용으로 걸어두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꼭이 케이스가 아니고 나무 케이스에 위에 유리 딱 덮어서 이게 딱 한자로 딱 놔두면고 밑에다가 뭐 네온차 내가 그냥 아무 사인이나 해놓고 딱 붙여놓으면 뭔가 손님이 딱 왔을 때 뭔가 딱 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상용으로 집에 두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핸드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